엄마는 일단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생각도 맞아. 많고 마음도 불안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상문이 들었는데 이 상문으로 인해서 아저씨도 좀 안 좋지만은 엄마도 더 이게 안정이 안 돼. 네. 더 안정이 안 돼요. 아 그래서 더더욱 내가 요새가 마음이 더 불안하다 그럴까? 불안증이 생겨요. 그런데 아저씨는 이제 눈앞도 뿌옇지만은 아저씨가 몇 년생이지? 허리도 안 좋아요? 네. 아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저씨가 딱 감겼다고 들어와. 이 상문 네. 그걸 좀 많이 타셔 지금.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집이 이제 엄마도 마음이 불안하겠지만은 아저씨가 조금 안 좋네. 다치는 수전 들어와요, 아저씨. 지금부터. 수사했어. 그래서 이 상문지기를 좀 풀어내셔야 맞고 지금 내가 여기가 아파서 그래. 허리가. 실린데 허리도 안 좋고 좋지가 않네. 그리고 모셨던 거를 중단한 거 네. 그냥 내 맘대로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벌전도 들어오고 집안이 좀 편하질 않아요. 아들도 마음이 붕 떠 있어. 그리고 아들은 지금 그 소위 말하면은 좀 재수가 없대. 운대가 자체적으로 재수가 없어. 이 아들은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네. 절대 남의 일에 끼어서도 안 되고 말도 조심해야 돼. 내가 화를 입어. 괜히 또 뭐 의 없음에 이제 누구 좀 안 좋은 거 이제 누구를 도와주다가도 관제 낀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래서 아들도 마찬가지고 좀 아들 첫째 아들은 좀 조심시키셔야 돼. 그리고 무언가를 막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 지금 밑 빠진 덕이 물 붓기라고 하시거든요. 엄마 마음에 뭘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이건 안 돼. 좀 말려야 돼. 여기도 성질이 네. 고집이 맞아요. 그리고 엄마네가 원래 못 살았다 소리 안 나오는 집이고 그리고 못 배웠다 집이 아니거든. 위에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이제 신의 벌전, 조상의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까 아저씨는 상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아들도 어디 상가집은 가면 안 되거든. 갔다 왔어요. 또 엄마 얼마 우리 갔다 온 이후에 누가 친구가 잘못했어요? 내 친구 아버지인가? 이게 참 많이 타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심해. 안 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예방한다고 소금은 뿌리긴 뿌리는데. 그거 갖고 안 돼. 왜냐면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듯이 이 타는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아저씨하고 여기 아들은 특히 조금 많이 타.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빠도 지금 병세. 괜히 안 아파도 되는데 아프다 소리가 나오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온전치 않아요. 뭔가 불안증. 뭔가 불안증. 괜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영향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막아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냥은 안 돼. 이런 벌전 있는 거를 좀 풀어놔 놓으셔야 되고 엄마는 또 직장 있잖아요. 8월 달 되면 다음 달 양력 8월 다음 달 되면은 엄마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소개 같아 일자리가 좀 들어온다 그러거든. 근데 그거는 앞으로 또 괜찮아. 단지 애기 볼 때 먹이는 거는 조금 먹이는 거로 다 그거를 그 엄마한테 그 엄마가 해주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대로만 해주래. 그것만 지켜주면 앞으로 걱정은 없대 그거는. 근데 애기 보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양보호사가 나을까요? 요양보호사 하지 마세요. 아 요양보호사 하지 말아요? 차라리 애기 보는 내가 힘들어도 애기 보는 거. 아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엄마가 요양보호사면 아파. 아 제가 아프다고? 그리고 엄마도 병세가 지금 또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쇠한 기운은 좀 안 받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다 보면은 이렇게 좀 거동도 불편하실 거고 내가 다 손을 대야 되잖아. 그래서 아픈 병세가 있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많이 타신단 말이지. 아,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일을 보려고 요양보호사 때문에 일을 보려고 고용청 그쪽을 들리려다가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냥 내일 하지 그리고 여길 먼저 오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했네. 안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슨 그런데 가실 때 부적이라도 좀 지니고 다니셔야 편안해요. 네. 내가 타기 때문에 그리고 네. 미안한데 여기다가 집주소 한 번만 적어주세요. 뭐 남의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사시는 집 아들하고 다 같이 살아요? 네. 그리고 사촌 중에 돌아가신 분 있어요? 사촌? 네. 사촌. 우리 신랑 사촌. 젊어서 갔어요? 좀 그래도 남자. 지금 사촌이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사람도 좀 사고예요? 자살이에요? 아파서. 아파서. 이제 젊은 나이 좀 젊었죠. 사촌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좀 풀어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 얘기가 들어온다는 거는 아빠가 이 사람을 타는 거예요. 화장실에 네. 화장실을 손을 댄 건지 아니면 화장실에 남의 물건이 뭐 받은 게 들어와 있던지 뭐가 있다고 그러거든. 화장실이 두 개인데 받은 거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냥 남이 준 거. 남이 준 거? 뭐 공짜로 받았든 뭐예요? 공짜로 준 거 받은 거는 없어요. 거기요. 남이 준 거래. 없고 그냥 안방에 화장실은 당근 마켓에서 내가 돈 만 원 주고 산 거. 뭔데요? 선반. 버리세요. 그 선반이요. 이게 주소를 적어서 보라고 하기 하루에 뭘 보라고 해서 내가 보는 거거든요. 네. 당근마켓 중고잖아. 그거 아니 새 제품이었어요. 새 제품이야? 네. 새 제품이에요. 제가 박스를 뜯었었어. 조그만.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새 제품이었어요. 그래도 버리라고. 아 그래도 버리라고? 네네. 뭔가 나오고 안 맞는 건지 하여튼 거래한 거는 아니야. 요건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현관에 네. 내 신발 아닌 거 있대. 가족 중에 누구 거가 아닌 게 있다고 같이 사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신고 왔던지 나만 줬던지 요것도 하나 정리하셔야 돼. 그렇게. 아니 무서워서. 왜요? 아니 아빠 거 이런 구제품에서 산 거가 안 돼.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 버린 이제 그거를 판매한다고 내가 따로 빼놓기는 했었어요. 뭐예요? 슬리퍼예요? 슬리퍼? 아니 뭐 로퍼 같은 거? 로퍼가 뭐지? 난 그런 그냥 랜드로바 말하자면 까만 거? 뭐 이런 거? 그냥 단화? 그런 식의 단화. 까만 거나 건조기나 그런 거. 자 이런 거를 중고라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사고 날 거라 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신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거 정리하시라. 아, 무서웠어?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화장실에도 분명히 뭔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요런 걸 먼저 정리하셔요. 내가 네. 이거 적어주셔서 받으신 거니까.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작은 아들이 그걸 말뚝을 박을지. 작은 아들 몇 년생? 99년 10월 4일. 생년 양력 얘기 안 해도 돼. 네, 99년. 99년. 토끼. 나오겠는데 말뚝방 왜냐면 내년에 나온다 소리가 나오고 이 아들은 사실 군인은 별로 안 맞아요. 아니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네 맞아요. 본인이 하기 싫고 근데 이 아들 지금 이런 관절 있잖아요. 네. 무릎이나 이런 데가 네. 조금 안 좋다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하는 거는 여기는 웬만하면 안 시켜야 돼.
그렇다고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앞으로 서른 살이 됐을 때 네. 여기는 작업수가 한번 들어와. 크게.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 그냥 일러주는 대로 네,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는 풀어놓고 이런 데서 초점 키셔야 돼. 이 집 자체가 그래. 왜냐면은 빌었던 공이 높은 할머니도 계시고 네. 어머니가 그냥 또 빌었다가 이렇게 엎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은 좀 시키고 가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둘째들은 군인 안 있을 거예요. 아, 안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사는데 걱정은 없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해. 얘 쟤한테 말을 하기는 친구랑 핸드폰 가게를 한다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얘랑은 맞아요? 그 둘째는 네. 그냥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냅두세요. 왜냐면 여기는 두 번은 실패를 하지만 네. 그 이후에는 그게 발판이 돼서 내가 내 밥벌이 하고 돈도 번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아들은 이 둘째는 친구랑 동업할 성격은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행착오 후에 네. 내가 혼자 우뚝 선다 그래. 지금은 어려서 그런지. 지 친구가 이제 막 잘 되니까 외제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 걔랑 같이 움직이면 되겠다. 자기로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다. 28살 되면 네. 운세가 열려요. 아. 근데 그 안에 시행착오. 근데 이 아들은 쉬지는 않아요. 네. 빠릿빠릿해. 네 맞아요. 빠릿빠릿하니까. 네 맞아요. 혼자서도 아르바이트도 알아서도 척척하고 거기서도 인정받고 그러더라고. 둘째는 네. 내 처 와이프 복도 있고 아. 제 복도 있어요. 네. 근데 요즘 큰 아들이 걱정이에요. 네. 여기는 진짜 뭔 일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운세가 좀 좋지 않거든. 얘는 뭐를 어떤 종류의 일을 해야지 돼요? 여기는 끈기가 없어. 네, 맞아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좀 빌어주고 해야.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지금 뭘 하라고 해서 하라고 해도 좋은 걸 알려줘도 이 친구는 안 한단 말이지. 내 편한 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그거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 자손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주셔야 돼. 그냥은 없어 여기는. 그냥 해야 된다는 건 뭐 얼만큼 어떻게 뭐. 여기는 엄마 도로 갚아 여기 자식들 이 집 자체를 이 단지 벌전도 있지만은 다른 벌전을 걷어내는 여기는 구슬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거는 힘든데. 힘들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쩌면 임시 방편으로 뭘 또 치성이라도 풀어. 근데 원래 굿을 하셔야 되는 집이야. 가리고 두는 게 너. 아까도 사촌자 나오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게 지금, 지금은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나는 계속 여기 자손 위해서라도 아빠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소리가 나와. 왜냐면 하면서 자꾸 막혀 아들이 큰 아들이. 저희 이사는 거기 터는 어때요? 계속 여기? 살아도 돼? 여기는 뜨진 않았는데 이사 가려고? 아니 저야 뭐 여자들이야 뭐 넓고 좋은 집 뭐. 여기 사신 지가 오래 되셨어요? 좀 됐어요. 한 3, 4년. 3, 4년? 근데 아빠 마음은 아직은 그 이사 갈 계획이 없어. 2년은 더 있어야지 조금 움직일까?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자가예요? 아니에요. 나중에 갈 때 보세요. 나중에 내가 이사를 할 때는 여기보다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걸로 들어오니까 운이 들어올 때 조금 받으시면 좋지. 괜찮아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여기 안 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8월 달에 다시 면접이 있어요. 8월 달에. 그때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 아니. 아이돌. 그러니까 8월 달에 소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신다니까. 네. 면접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합격이 돼야 이제 합격해요. 나갈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럼 요양보호사보다 아이돌 아 요양보호사는 하지 마셔. 절대 하지 말고. 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친언니? 네. 63년생 4월 20일 여기도 심씨 맞죠? 그러면 네. 친언니니까 네. 63년? 네, 토끼띠. 잠깐만요. 행방을 몰라요. 이 언니? 네. 언제 헤어지신 건데? 몇 년 돼서 꽤 됐어요. 한 6, 7년 뭐 이 정도. 근데 그냥 나갔어요? 응. 그냥 나갔다 그래. 네,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사치, 뭐 남자 저 그런 것도 아닌데 진짜 순진한 그런 살림만 할 줄 아는 그런 언니고. 잠깐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우리 같은 이런 적이 없었어? 종교생활도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뭐 도박에 뭐 꼬임에 빠져서 이랬다 이제 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어떻게 언니가 잘못된 건 아니야. 언니가 뭐 이제 잘못된 건 아니고 잘 살고는 있는데 네. 나는 이 언니가 우리 같은 기운이 많은 사람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어디 꼭 이쪽이 아니더라도 어디 종교 나는 종교 생활을 좀 하는 것 같아. 교회나 뭐 그런 쪽은 전혀 없고 그건 모르겠어요. 아 나는. 그런 쪽은 전 아 뭐 그거는 전혀 연결되는 생각 근데 이 언니 62 되면 연락 와요. 어떻게 연락이 올까? 찾아올 것 같은데. 아, 찾을 것 같아. 엄마 집은 아직도 언니가 나가기 전 집이거든요. 거기만 있어요. 스스로 와요. 근데 오빠네도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집을 팔았기 때문에 언제 이사할지 몰라. 아직은 살지만 근데 2년 여기다가 후면 언니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맞아요. 올 거예요. 2년 후에? 2년 있다가 이게 맞다는 거거든요. 2년. 오는데 나는 이런 종교 생활을 조금 하신 것 같거든. 근데 뭐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근데 나는 우리 쪽 기운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분이. 근데 2년만 기다려보세요. 연락 와요. 뭐 어디 잘못되고 이런 건 없어. 종교. 일단 종교 소리가 나오거든. 혹시 그런 쪽에 그러면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옆에서 일 돌봐주고 그런 거 일을 하나?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교회나 우리 같은 무속 종교예요. 이 언니는 그런 게 참 세. 저보다도요? 비할 거 아니에요. 언니, 언니하고는. 고집이 있기는 했었는데. 혹시 언니 결벽증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결벽증은 없었고 그냥 살림 잘하고 내조 잘하고 뭐 부부간에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별 탈 없이 갑자기 나한테는 결벽 강박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2년만 있어보세요. 연락 올 거예요. 2년. 근데 뭐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고 무슨 종교 이런 쪽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살고 있다 그런 거는 그것까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멀지는 않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가족들 있는 데서 아주 멀고 뭐 말리 타국에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빠랑 그 엄마 쪽으로도 건강 한번 저기 체크해보라고 그래야지 되나? 오빠는 6, 1년.
여기서 지금 다 봐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뒤에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리시고 다시 예약을 해주시고 오셔야 돼. 이거는 온 내 내 식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저기까지 맞아요. 다 볼 수는 없어. 제가 너무 잘 보시니까 생각을 예약을 해주시고 한번 오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제가 한 얘기는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네. 문자를 한번 남겨주시면. 네. 일단 여기 아저씨하고는 또 뭐 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 나눠봅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